오늘 언론 브리핑은 홍수에 대응 현황을 주제로 강명윤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브리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박명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 등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도 이달 초 평균 1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침수지역 인력배치, 수중펌프 투입,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 체계적인 재난대책으로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두세 개의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태풍, 호우 등 풍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흥시 풍수해 대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을 5단계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초기 대응 단계, 비상 1, 2, 3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특별한 재해 발생 징후가 없어도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 19개 동별로 재해 예방,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 예비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해 피해 예상별 대응 계획 수립, 단계별 대처 계획 협의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초기 대응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이와 함께 비상단계에 따른 전직원 비상근무를 시행해 사무실과 재난상황실 각 동 현장에서 상황관리와 피해복구, 재난수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총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시흥시 안현교차로 등 침수, 상습 침수구역 6개소에 대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시펌프시설 및 집수정 설치, 배수로 증설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최소화, 침수 발생 시엔 신속한 수습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배치 등을 비롯해 향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음성 경보 시스템, 재해 문자 전광판을 정비 교체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과 대피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태풍, 집주,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인된 가구에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오늘 9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게 두세 개의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풍 발달 가능성은 유동적이지만 최근에는 가을 태풍이 증가하는 추세로 더 꼼꼼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태풍 접근이 예상될 경우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바람에 취약한 건설 현장 크레인, 원예시설, 비닐하우스, 노후 간판 등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태풍이 근접할 경우 신속한 상황 전파, 민간합동, 대책 추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인적, 물적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가 맞이할 태풍은 더 강하고 집중호우는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대책만큼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